제가 가서 정리를 다 하고 오늘 리뷰해볼 거는 장난감 리뷰예요. 장난감은 쓰레기 일단 치워두고 그리고 조금 무언을 치우고 싶어요. 바로 짠, 짜잔. 이거 플러쉬 이거예요. 시크릿 무려 바로 시크릿 크러쉬라는 미니로 된 버전이거든요. 이 사탕봉 너무 귀엽지 않아요? 깨트린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애인데 보내는 어떻게 시키냐. 새벽에 하는 리뷰라 조금 조용한데 가위로 끊어서 쓰는 건가 봐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내라도 안 하면 섭하지 않겠습니까? 보내라 해야지, 그쵸? 근데 가위가 어디에 있느냐? 가위가 어디 있을까요? 가위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가방에 가위는 여기 있습니다. 가위.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찾았어요. 아, 제 방에 저 구석에 숨겨져 있었어. 처박혀서 못 봤는데 일단은 오르고 오래 좀 끌게. 저방 끄고 힘들어부터 잠들어. 한복이 줄어서 더 많아요. 이거는 펫 버전. 좀 잘 보이게 플래시 켤게요. 그냥 동물 버전. 크러쉬 뿌시세요. 그러면 이런 인형이 나옵니다. 시크릿 크러쉬. 저 이런 플라스틱 귀여운 장난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귀여운 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딱 제 스타일이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갖고 온 지 좀 오래됐어요. 한 달이 좀 안 됐긴 했는데 그래도 한 20일 됐나? 이거를 제가 지금 리뷰하면, 아유 죄송해요. 원래는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리뷰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이고 이거 나중에 리뷰할 건데 스포일러. 근데 스튜디오가 엄청 커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너무 커서 리뷰를 해서 없게 됐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그래서 리뷰를 때까지 미뤘는데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하면 너무 깊은 정도였는데 이것도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궁금한 우아이부터 해볼게요. 여기를 잘라야겠다. 이거 쓰잖아요.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원래 이 시리즈를 공구 사려고 했었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제가 우리 장난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보시는 장난감은 좀 촌스러워하는 장난감이잖아요. 안 해보신 분이 많으니까 저렇게 설레서 쾌감을 느끼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플라스틱이랑 분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아마 제 생각인데 요왕이랑 요아이 중에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12 컬렉션인가? 컬렉터? 응. 10가지 중에 나온다는 거 아닐까요? 뭐 요아이? 뭐 요아이? 아야 이거 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겠죠. 여튼 저는 궁금해서 여기 테이핑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왔다가도 테이핑 되어 있는 게 맞나? 아, 야, 이런 그림 찍는 거 싫었는데 무식하게 찍어. 괜찮아. 너는 귀여우니까 내가 가위로 잘라다 코팅해줄게. 손코팅제로 넣어둬. 일단은 쓰레기는 다 치워두고 이렇게 하면 여기 또 테이프가 또 있네요. 바닥을 보여서 하는 게 예쁘겠죠. 테이프는 또 있어서 짠. 이렇게 뜯긴 것 같아. 이 그림 다 비치는데? 컬렉션 룸인가 봐요. 발진도 필요 없어.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네요. 짜잔. 대충 하트를 깨보시면 이렇게 잔인하게 몸 분리된 채로 나와서 조립하면 된다. 오늘 내용인 것 같고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대충 이해는 하시
대충 알겠죠? 리뷰가 대충인 것 같아도 보시면 이게 더 빠르죠.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굳이 이런 스티커는 필요가 없잖아요. 살살살 뜯어낼게요. 제가 이런 스티커를 귀여워하긴 하는데 플라스틱 통으로 쓰기에는 좀 별로 안 예쁘지 않나. 그래서 떼내고 싶으니까 좀 떼고 싶은데 잘 안 뜯겨요. 얘는 세제 같은 걸로 살살살 해서 문지르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치울게요. 얘부터 잘라내겠습니다. 이게 고정해주는 거네. 왜냐면 플라스틱도 있으면 항상 고정 안 돼도 열려다 저 딸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아놨다는 건 잘 보게도 된다는 거겠죠? 테이프로도 막아놨는데 또 천이 조금 낡아서 옛날 천이라 별로 안 예쁘죠? 저도 아는데 그래도 귀여워요. 나름 빈티지 하니까 보다 좀 괜찮겠지?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테이프 있는 것도 없애주고 구석에 처박아놨더니 모양에 상처가 나면 안 되는데 문질러주면 얘도 문질러주면 좀 뜯길까요? 넌 안 뜯기니? 조금 되는데 역시 힘이 막 많이 드는 거네. 테이프를 떼는데 나중에 한다고 했지만 한번 떼는 김에 다 같이 떼고 싶어서. 그래도 밀리면 또 잘, 은근 잘 밀려요. 물을 좀 묻혀볼까요? 아니면 세제? 네, 힘들어. 저는 이걸 왜 굳이 먹기로 하냐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 플라스틱 통째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스티커 없이 그냥 분홍색 톤이 더 깊을 것 같아서 없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편집으로 그냥 힘들어 힘들어 스티커 찾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여기 하나는 꺾였어요. 그때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옛날에 유튜브 하시는 유명어를 만들었던 저도 그 영상을 봤었는데 되게 웃겼었거든. 나름 인기 운동 아닌가요? 그거 아직도 유튜브 하시나? 추억인데 아직 영상은 있을 것 같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뭐 무슨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애매해. 왜냐면 옛날에 봤던 거 딱히. 근데 그분을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고요. 여기도 보니까 저 고정이 안 되나 봐.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수단장이랑 아 이거 깔끔히 뜯겼다. 이런 게 쾌감이지. 그쵸? 이렇게 깔끔히 잘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뿅 됐어요. 깔끔하게 잘렸죠?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잘라 줍시다. 전 이런 통이 제 마음에 들어. 사실 사탕이 사탕 지팡이보다 이런 사탕이로 지을까요? 이런 거보다 이런 고락함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통을 좋아해요. 자라자 이제 열어봅시다. 깨진 하트. 깨졌어. 자라자. 나는 되게 끈데기 없이 잘못 돌렸는데 이 모양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간직하고 싶어. 깨부시기 너무 아까운데? 이런 민트도 컨트롤이 그렇게 시끄러워서 이런 민트도 너무 예쁘잖아. 벗고도 예뻐. 벗고도 켜야지. 부셔볼까요? 이 모양으로 하나 둘 셋 안 하나 둘 셋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부서지나? 새벽에 시끄럽다고 뭐라 할 것 같아. 눌러서 그냥 내려친다고 잘 안 부서지고 눌리면 잘 눌리면 재밌어. 근데 이렇게 해보시는 거 좋아. 누르니까 바로 부서져요. 약간 근데 내 생각에 쾅 하면 팍 부서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밀리는 느낌? 괜히 캔디 크러쉬가 아니네. 손으로 크러쉬하는데 손으로 푸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 색종을 자르는 느낌. 저는 이렇게 자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귀여운 부시기도 많았지만 이거는 제가 부시는데 쓰는 놀이가 재밌을 것 같아도 나중에 현구대 모아놓을까요? 손으로 쓰는 게 더 재밌잖아. 이렇게 조금 작네요. 진짜 행복이 치는 게 없지?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냐고. 나 성인인데 이렇게 재밌게 갖고 논다고. 성인인데도 너무 재밌게 갖고 논다고. 제 손이 뚱뚱한 게 좀 한이네요. 손이 뚱뚱해서 슬픈 여자. 하지만 몸은 덜 뚱뚱할걸요? 아마도? 근데 부시는 거 너무 재밌고. 끝났을 때 부시는 재 안에 있는 건 뭘까요? 태도리도 좀 부셔줄게요. 완전히 부셔버릴 거야. 내 마음을 부셔버려.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조각조각은 여기다 치워줄게요. 그리고 모서리에 좀 남네요, 이게. 손으로 떼볼까요? 뜯어져. 쓰레기는 한 번에 버리기 쉽도록 하는 게 좋은데, 모서리에 남는 것들은 은근 있네요. 이런 건 다 어떻게 떼니? 여기 이거는 어떻게 빼는 걸까요? 소리가 좀 시끄러운 게 힘들긴 하네. 열린다. 와, 힘들었어. 소리 좋다. 이거 약간 사탕 같은 느낌인데. 쓰레기는 여기다 치웁시다. 너도 여기 들어가. 재밌는데? 근데 취향이에요, 취향. 나는 약간 옛날에 초콜릿 하면은 요즘 포장지 들어있었는데 아세요? 애기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 끈은 뭘까요? 이걸 하면 옷으로 써질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좀 위에 있었지만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사탕 같은 포장이 너무 예쁘지 않나? 밀린 게 다시 밀린 거 싶은? 가위로는 잘라있을까? 사탕 먹듯이 가위로 잘라볼게. 그만큼만 자르자. 와이고. 약간 외부 유튜브 느낌이 나는데. 아, 치워줘. 이건 뭘까요? 머리인가 같은데? 머리네요. 제가 원하는 아이가 나오려나요? 저는 이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근데 이 아이가 나오지 않고 랜덤일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랜덤 맞네. 얘가 컬렉션이 있어요.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여운데 보면은 하트가 막 씌워져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잘라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 뭐가 랜덤인가 10종이 맞나보다. 근데 미야? 스위트 스파이시 매운맛 시크릿 좀 궁금한데? 이게 시크릿인가? 파란색 시크릿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찾아보니까 이런 대형도 갖고 싶어요. 얘도 갖고 싶고 두 개 다 갖고 싶어. 근데 너무 귀엽다. 표지도 장난감들도. 어떻게 봐야 되지? 색깔이 되게 애매하게 나와있어갖고 뭐가 등급인지 모르겠네? 구하기 어려운 아이가 요런 아이 좀 귀엽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인데 요런 파란색이 희귀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요 아이가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 아이나 보면은 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 솔직히 별로였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미니 사이즈라도 볼까요? 뭐가 나올지? 짠! 제발 좋은 거나 나비나 이게 뭐야? 뭐가 나올까요? 짜라란! 몸통이 나왔어요. 휴진이라고 하면서 휴진이 좀 그런가? 아, 검은 갈색 몸이 나왔는데 약간 기괴하네요?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끼워줄게. 난 이런 뚱바디 좋아. 얘는 머리겠죠, 그러면? 머리도 테이핑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쓰게 되는 거라면 그냥 주무치기가 필요 없어? 그러면 짜라란 까만색이 나왔어요. 요인가봐요. 힌트가 있었네.
합체를 시켜봅시다. 합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들어가. 들어가. 너무 힘든데? 들어가. 들어가라고.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되게 힘해주세요. 아, 됐다. 목소리가 나네. 일단은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좋아. 이렇게 꽂는 건가 봐. 뒷머리였어? 미안해서 뒷머리인지 몰랐다, 내가. 너 잘 들어간다. 근데 이거 분해를 어떻게 하지? 안에다 사탕 가루를 넣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분해되는 게 있나? 다시 뽑아서. 어, 열린다. 열리네. 여기다 치워주는 거. 그러면 이건 넣으실까요? 짠짠짠짠 나게로 이렇게 발라주고 겨울 잠바 같대. 내가 오른쪽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나름 귀여워. 이런 거는 아직 포장해도 괜찮을 만큼의 디자인이라 마음에 듭니다. 얘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예뻐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도 또 완전 머리가 그려져 있는 나름 귀엽죠? 그래도 해도 될 것 같은 디자인 안 씌워주기만 하면은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아이를 딱 보면 요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싶을 때가 나와서 행복합니다. 미아야, 넌 내 친구야. 내가 이뻐해줄게. 나이 먹어서 제가 세상에서 떠나지는 그날까지 요 아이는 좋아하고 할 것입니다. 행복해요. 아, 뒤에 뚫는 면이 얘도 보시는 거 몰랐어요. 미안해. 근데 밤이라 시끄럽고 이렇게 부시긴 안 부서질 것 같아서 그냥 잘라내는 걸로 할게. 이런 식으로 뚫는 거야. 점선 탱글 안 뜯고 그런데 어차피 점선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는 제 자유인 거겠죠? 그러면 저는 너의 사랑을 가득 채워줄 분홍, 가랑, 자연 이렇게 노랑, 하양, 하양, 노랑, 노랑이 좀 이뻐. 난 노랑이 좋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쏙 넣어주고 싶은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들어갈 것 같아. 대충 이만큼 넣었어요. 넘치지 않게 잘 넣었죠? 나름 괜찮겠죠? 너무 적게 넣었나? 더 넣을까요?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재료가 은근 많이 들어있어. 넘치기 조금 넘쳤어. 꽉 채워줍시다. 딱 이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 딴 데서 이만큼 들어가겠죠. 제가 원하는 애가 나와줘서 행복합니다. 짜잔. 소리가 나요. 그냥 소리 나는 장난감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환장할 만한 장난감이네. 귀여워. 어떡해. 너 분해되잖아요? 옷을 이렇게 입히는 건가 봐요. 젤리 같아, 이 옷이. 딱딱한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젤리 같아. 근데 약간 제가 뭐 흑인을 비하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저는 흰 피부가 좀 더 예의와 애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귀여울 것 같은데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잘려있어요. 여긴 왜 잘려있니? 불량이야? 아니면 입히기 쉬우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안에 브라만 입고 있는 건 좀 그렇다. 안에 뭐라도 입어. 패션이 있니? 이게 뭐냐? 이게 갈라져 있어. 조금 불만입니다.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 정도의 디자인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입히기 쉬우라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 바지는 어떻게 입냐? 밑에로 이렇게 내려가서 입는 건가 봐. 이런 식으로 내려서. 아, 들어가. 팬티만 입을 수 없잖아. 여기가 뒤에구나. 미안해. 엉덩이 보면서 입혔어야 됐어. 여기가 앞이겠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입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팜플렛에도 보면 약간 여기는 갈라져 있진 않은데 옷을 제대로 입었는데 얘는? 너 제대로 입어봐. 이게 뭐야 이게. 너 제대로 입어봐. 옷이 이게 뭡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팔 움직이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놨나봐요. 팔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라고. 너무 배려 없는, 쓸데없는 디테일이었다. 괜찮나 이렇게 해도? 근데 여기가 조금 젤리 느낌이라 별로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옷이 마음에 안 든다. 나중에 바꿔주고 싶다. 그래도 나름 요 디자인 마음에 들어. 색깔도 은근 귀여워서. 이런 머리도 예쁘잖아요. 근데 반대쪽도 해줄게. 가위가 조금 잔인해 보인다. 침을 줘야지. 봉투도 쓸만할 것 같아서. 이 봉투에도 아빠 쓸만했고, 이 아이도 말아서 뜯어가지고 넣어줄게. 쓸데없는 거 다 쌓아놓고 가축하면 아이도 살 수 있는. 사플리를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충 붙여봐. 이렇게 머리도 버릴 겁니다. 못 생겼어요. 제가 지금 대충 말아서 아까 잘못했던 장면을 만들어줄게요. 이건데 이건 해볼지. 짜잔. 나중에 리뷰할 것도 그래도 여기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라 치워줄게. 또 뭐하냐 그러면은 이건 솔직히 많이 안 쓸까. 그냥 제 지팡이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사탕을 넣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었다. 분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잘려도 안 된다. 나는 귀여운 소장용으로 하나 더 갖고 싶은 지팡이야. 하여튼 여기도 분해가 되니까 이 아이도 분해를 해볼게. 귀여워. 남은 거 다 부어줍시다. 다 들어가니? 안 들어갈 것 같아. 나와. 나오라고. 나 좋아하는 노랑이가 많이 나왔어. 흘러내린 것까지 해서 같이 넣어줄게. 여기 너무 많이, 오른쪽에 너무 조금 넣었나? 아니야. 많이 들어갈 거야. 그림으로 뜯어서 남은 것까지 싹싹 뜯어서 확인해볼게. 여기 남아있었네요. 그쵸? 들어갈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얀 동그라미가 많아서 잘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어. 이런 플라스틱이 아깝긴 해. 초콜릿 만들고 싶은 거야. 하지만 나는 초콜릿을 이번에 만들지 않겠어. 두루룸 넣어보고. 내가 조금 더 영롱한 색깔. 마시멜로 같아. 저 마시멜로 이야기 옛날에 어릴 때 많이 읽었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중학교 막 이런 식인데 아직도 중고딩 같아. 장난감 아직도 좋아하는 거 보면 정신을 못 차린 20대 중후반인데도 아직도 애들 장난감 환장을 합니다. 이러고 이만 상대상에 양말 이태리로 막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움직일 때 있어. 세상에 이런 움직일 때 인스타 올랐다고 소리도 나요. 막 완전 마음으로 전시해줬고요. 진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너무 귀여워. 고민이 가지고 얼굴 전 치워주면 눈돌이도 이런 잘 어울리지 않나. 나는 너무 귀엽다. 그러면 통은 이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나 볼게요. 그리고 이건 왜 있을까요? 고무줄 같은데? 고무줄은 왜 있어? 선? 아니야, 연결해주는 건가 봐. 이거 어디다 쓰는 건데? 여기는 구멍이 있나? 모르겠어. 뭐 매달, 목에다 매달 수 없잖아요. 일본인가? 그림에 그려져 있나요? 모르겠는데. 뭐 볼까? 어디다 써먹는 건지. 딱히 안 쓰이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는데. 아, 이거 팜플릿 안 버려도 되겠다. 이 그림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어. 제가 원하던 아이가 나와서 좋아요. 여기 있던 거잖아요. 만족합니다. 저는 진짜 만족해요. 코스튬? 코스튬이? 메인인가 봐. 저 애들이 시크릿 같은 거 아닐까요? 구하기 힘든 애들? 도대체 거꾸로 발에 꼈구나 내가 아닌가? 거꾸로 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미안해. 이게 맞나 봐. 어쩐지 약간 몸이 이상하더라. 미안해. 아직 그냥 안 들어간 거. 야, 살이 찐 건가 봐. 미안. 됐어. 딱 맞아. 잘 어울리죠. 발이 앞으로 가겠어요. 근데 이게 큰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아는 분 알려주실 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로 모르겠고 전신 아이돌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가고 이 통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관건이에요. 제가 진짜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장난감에 이 케이스 쓸 수 있냐 없냐거든요. 제발 들어가라 제발 닫혀라 닫혀 제발. 됩니다. 여기 어딨어? 어떡해. 좋아. 내가 이거를 재활용해서 잘 떠줄게. 오늘 제가 스티커도 붙여갖고 네트워크 인형 보관하는 승려인데 못 적은 이거였어. 그리고 이거 귀여워. 마음에 들어요. 지워두겠습니다. 나중에 뭐 고무줄에 출처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제가 유튜브 찾아뵐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시크릿 컬식 동물 버전, 애완동물 버전인데 이 아이를 플라스틱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안 열리는 것 같으니까 가위를 잘라줄게요. 가위를 내가 어디다 버렸을까? 가위를 어디다 버렸나? 머리핀, 인형 머리핀. 아 그래, 이거 통에다가 그냥 그냥 머리핀 같은 거랑 옷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지난번 샀던 거 우와이 이쁘다 넣어주고 우와이도 넣어주지. 아예 넣으면 되겠네. 그냥 보관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가위가 가위를 쳐줬습니다. 이거 뭐 인형 머리핀이에요. 가위가 어딨을까? 가위는 정말 중요해요. 맨날 잃어버리는 나의 가위.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맨날 잃어버려. 큰일났어. 치매야 좋은 소중해. 쓰레기도 치워야되는데 입을 거는 많고 제가 하루종일 그런 밤을 살 것 같아요. 뜯어낼까요? 아니야 무리했어. 가위 찾겠어. 꺼내놓은 게 뒤에 있었네요. 작은 가위 연결물을 달아줄게요. 어린이분들은 어른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처럼 무식하게 이러면 손만 다친답니다. 손이 다칠 것 같은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잘라내기가 힘든 부위에 있네요. 제가 다치지 않아요. 좀 잘라낼게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힘들게 잘릴 것 아니요, 흠집나면 안 되나 이런 케이스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서 흠집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게 났어요. 아휴, 이게 당장 다치겠어. 어느 정도 잘렸네요. 어느 정도? 한쪽 잘렸어. 됐어요. 끊어냈고 흠집이 좀 나면 안 되는데 흠집이 난 것 같아. 까졌어. 내 마음 찢어줘. 원래 그랬다고 우깁시다. 원래 요새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잘라내기가 너무 힘들어. 단점이야. 내가 좀 무식한 방법이 있어. 있는데. 힘들었다. 이건 크래쉬가 아닌데 얘를 크래쉬 되면 어떡해. 내 마음이 찢어져. 이거 고치는 분 아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 고쳐 쓰겠습니다. 내 마음 부서졌어요. 그래서 나는 귀여우니까 봐줄게. 스티커라도 붙여줍시다. 나중에 나도 내 마음이 아프다. 가위가 잘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아이가 꺼내기가 힘들게 된 것도 있어. 그럼 머리를 열어줄게. 내가 머리 조금 잔인하게 열어줄게. 다 너 때문에 손자리가 망가졌잖아. 차라리 뒷모습이면 안 보여서 괜찮았을 텐데. 응? 화풀이를 하겠어. 이 가위를 약한 거 쓰니까 더 힘들어. 눌러라 참깨. 가위 그냥 큰 거 갖고 와야겠다. 안 되겠어. 너무 약해. 이거 너무 약해. 큰 가위를 쓰겠습니다. 진짜 이거 쓸 걸 그럼 흠집도 안 났을 텐데 그쵸? 됐어. 크러쉬가 아니라 이게 먼저 부러진 것 같은데 흠집 났어. 벌써 뒤에라 괜찮긴 한데 크러쉬가 내 마음을 크러쉬한다는 뜻이었나? 이딴 소리 나서 힘들었어. 이씨 흠집이 안날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힘들어. 됐다.
소리 나는데 속이 막 다치게 소리는 거라 단점이 좀 안 열린다는 단점이 있어. 너도 크러쉬니까 안에 뭔가 들어있겠지? 이거 어떻게 여는 거니? 이렇게 그냥 여는 건가? 그러네. 분홍색 끼는 색깔이 또 없어. 제가 좀 좋아하는 색깔. 핑크. 인디 핑크 색깔. 귀엽죠? 가위를 이렇게 확 찔러버리고 싶은데? 열받아. 약간 살짝 보여요, 안에가.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카타고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여기 샤넬과 짧게 묶여있어요. 수석이 이렇게. 그럼 뭐가 있을까? 온몸에. 이왕이면 먹을 것도 넣어주시겠어. 농담이고. 괜찮아. 뭐가 있겠지, 하겠죠. 건강도 싸매네, 그냥. 종이는 찢어지면 안 되니까. 가위를 잘릴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테이프 뗐으니까 괜찮겠지. 얘는 뭐가 있을까요? 짠. 왠지 카탈로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설명서인가 봅니다. 설명서는, 그쵸. 페이지가 종류는 안 남아있는데, 이건 내려치라는 건가? 그냥 바닥에 내려치래. 근데 바닥에 내려치면, 아까 저 산산 조각 조각 부서져갖고, 난리가 나. 여기다 부서줄게. 그 사탕에도 사탕에도 써줄게. 아까처럼 짓누르면 잘 돼요. 부서져라 부서져라. 이거 쾌감 장난 아니지. 이게 진짜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이유가 부서질 때 쾌감이 장난이 아니네. 오늘부터 넌 내 최애다. 최애 장난감. 실장 나오면 바로 난다. 대형 이건 이해가 없네. 비싸도 살만한 장난감 대형도 사고 싶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비싸. 사는지 한달 동안 비떡해놨어요. 일단 옮겨놓을게요. 고민형 같은데 눈 녹으니까 너무 작아서 하트 부분에 태도 이게 좀 빼기가 힘든데 나중에 넘어갔다가 막 부수고 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난 이런 이게 또 신기해. 머리카락은 내 방송에 맨날 나와. 그냥 나를 솔직히 분해가 돼서 너무 좋아요. 어 좋아. 어 쾌감 미쳤어. 나 바꾸려버려. 쾌감 풀리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열린다고 놀라거든. 귀여워. 색깔이 훨씬 귀엽게 생겼는데 체질. 안에 체질 조각도 있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데요? 귀여워.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카탈로그 문제는데 벌써부터 좋은 거 알아가지고. 아, 이 뱀은 좀 미끄럽다. 이 뱀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희귀한 것 같은데. 얘도 별로고, 얘도 별로고.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귀여워. 요 아이는 왜 안 돼? 너무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 너무는 애좀 그. 유니폼도 귀엽죠? 오, 어떻게 귀여워. 얘도 귀여운데? 요 아이가 나도 좋겠어요. 근데, 여기, 파츠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불안한데. 과연 뭘까요? 설마, 스네이크 뱀은 아니겠죠? 왠지 느낌이 그런데. 안 되는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남아있잖아. 요 아이였어. 내가 얘 언급도 안 했는데 원숭이인 것 같죠? 난 이 영어 못해요. 몽키네. 몽키 더 세그리 몽키. 희귀한 건가요? 별로 아닌 게 아니 일반 아닐까? 마음에 안 들어. 너만 안 나왔으면 했어. 아니야, 뱀만 아니면 되긴 하는데. 실물을 안 봐서 아직 모르잖아. 기대해도 괜찮겠지.
나름 그래도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 너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다행히 넌 좀 귀엽다. 얼굴이 귀엽게 생겼네. 다행히 그리고 아이도 타모스처럼 되어있네요. 손으로 찍겠습니다. 이것도 손으로 찍지 않았지. 귀인가봐. 근데 이 표현이 좋아요. 동물 표현. 근데 엄청 귀여운데? 내 생각보다 귀여워. 실물 캉패야. 실물 캉패 좀 좋아합니다.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실물 캉패. 약간 외워놨던 이 아이예요. 캉패가 너무 좋아요. 실제 생각이라 좋은데? 그냥 할 수 있어. 그래서 좋아. 들어가라고.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여기다 예쁘다진 걸 넣고 스티치처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귀찮다. 안녕, 귀찮아서. 귀찮은 통에 넣고, 요 아이도. 귀엽게 생겼다. 나 이번 거가 좀 파란색이었거든요. 파란색인 줄 알았어. 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쉽다. 몸인 거 같죠? 옷이 좀 귀엽네요, 그래도. 내가 합체해줄게. 머리에 컵케이크 나오는거 말이야. 이 머리 기분 힘들어. 나름 귀엽다. 분해가 되겠죠 얘도. 분해가 태워라. 손톱자국 안 나게 잘해야 돼. 난 이런 장난감에 손톱자국 남을까봐. 아 여기로 여는건가 보다. 힘들어. 힘이 좀 들어가는 장난감인데 펫버전은 잘 안 열려요. 아 됐다.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근데 좀 패키지는 조금 더 시리즈 구성은 귀여운 것 같다. 장난하고 얘는 굴곡이 좋아서 안 들어갈 것 같아. 가격이다 저렇게. 시리즈 난 잠이 와. 하지만 잠은 안 돼. 리뷰를 해야지. 귀여워. 너무 조금 나왔네. 이 사람 없이 만나봅시다. 도넛 먹기. 이거 어디 방향이 맞는 거죠? 이 방향이 맞는 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쪽 길을 끼워보면 오, 쥐 같은데? 원숭이가 아니라 약간 쥐 느낌인데? 오, 나름 귀여워. 근데 얘는 옷 시리즈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무기가 차라리. 근데 그럼 잘 안 붙을 것 같아. 약간 그리고 말랑말랑해. 누르면 딱 좋아. 반대쪽 길까지 해야지 안 귀여워. 아니, 안 귀여운 게 아니라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한쪽만 하면 저기 약간 그 사람 모양은 귀여웠는데, 얘는 아닌 것 같아서.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연돌아 참깨. 됐다. 언제 좀 언니랑 참깨야? 할머니도 주는데. 아이가 여러분 보시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나이라고 나와. 나이라고 나와. 다 터졌어. 깨우치지. 나와 빨리. 공유가 안 나와. 또 언제 안 나와. 줄이구나. 공유선도 좀 필요한 건가? 이분이 예술에 있는 거죠? 아르스탄 이분이 아는지 알려줘. 지금 보관함에 넣어줄까? 이게 있다. 파츠를 빠짐없이 넣읍시다. 바나나 모양 디테일 장난 아니야. 구슬은 좀 싸구려 구슬 같아서 좀 별론데? 그래도 괜찮아. 세부 완성되는 줄 아는 귀여운 친구들이잖아. 근데 이 장난감의 가장 좋은 점은 구슬은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소리가 나는 게 귀엽거든요, 되게. 이런 소리 나는 장난감을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나름 진짜 만족합니다. 리뷰 5점 만점이에요. 4.5점? 5점 정도? 여태까지 어떤 것 중에 제일 후한 게 준 것 같은데? 약간 넘칠 것 같지만 다행히 안 넘쳤습니다. 파츠도 내가 맘대로 끼워서 넣을 수 있는 거잖아. 대박. 지워진 거 장난 아닌데. 근데 저는 완성을 했는데 약간 빠질까봐 두
두려운 귀가 좀 큰 원숭이. 근데 약간 까만색의 원숭이가 나온 거라 이 아이의 친구 느낌이긴 하네요. 같이 놀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귀엽네. 근데 왠지 이 아이는 마음에 안 들어서 돈 주고 팔아야 될 것 같아. 비주얼이야. 받고 싶은? 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아이 받고 싶었는데 못 가지신 분 중에 교환하실 분. 제가 원하는 아이 중에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제가 원하는 아이 중에서는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양심, 양심이 없어. 자, 오늘은 리뷰를 마쳤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너무 갖고 싶고, 이게 조립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될 것 같아, 아까 됐으니까. 됐어요. 이제 잘 지팡이를 쓰고 싶어.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버리고, 아까처럼, 봉투에다가 남은 쓰레기 넣어주고 내가 그게 제일 귀여워. 이거 넣어주고 그때 파란 아이를 착각했잖아요. 아, 사탕한 부분이 아니고 또 푹 빠지는 그냥 체험판처럼 한번 해봤던 거에 만족감을 주려고요. 왜냐면 저 펫은 마음에 안 드는데 동물은 마음에 안 드는 원숭이가 나왔지만 그래도 나름 깨부시는 게 재밌었다. 내가 원하는 것 같진 않나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카탈로그 버릴 거고요. 아니면은 이거 다 묻어가지고 코팅을 할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리뷰를 좀 해봤고요. 버릴 건 버리고 왔어야겠습니다. 인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해서 해적의 리뷰를 마쳤고요. 마음 찢어지는 트로시 장난감이었습니다. 트로시 캔디? 그리고 불안한 거는 여기다가 더 모아줄게. 그치? 케이스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건데 지팡이도 마음에 들고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남의감이었다. 이거 하나 버릴 게 없기 때문에 4점만점, 아 5점만점에 4.5점. 근데 확실히 4.5점은 이유고 랜덤이라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만점을 줄 순 없어. 미안해. 그리고 깔끔하게 해서 괜찮은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리뷰가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재밌었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라도 부탁드립니다. 시유리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 닿죠? 전 안 닿죠? 닿죠? 욕 아닙니다. 됐어요. 빨리. 깨진 아빠 붙여드릴게요. 깨진 아이 마마 안녕하세요. 귀여운 케이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찐트는 짠짠짠.